눈물 난다 갑자기. 이세민님께서 네. 예 자극적인 행동이란 가사에 별 신경 안 썼었는데 오늘 이후로 스파크 들으면 웃길 것 같아서 저는 살아야 함요. 와 아, 배신감 느낀다. 아, 역효과였다. 아 이거 괜히 입방정 떨었네요. 방정을 이렇게 아, 떨 수가 없네요. 예. 아니 근데 너무 궁금한 거예요. 자극적인 행동이라는 그렇죠. 거는 너무 예. 좀 이렇게 포괄적이라 과연 뭐가 있을까? 눈이 아니면 멈춰버릴 만한. 뭐 사장님한테 이렇게 무한 땅콩 리필 이런 걸 좀 해서 보기가 좀 껄끄러웠나? 자극적 주문. 그치 맥주 한 잔 500하나 시켜놓고 그거 되게 비매너거든. 그 땅콩 다 돈이야. 사장님이 뭐 땅 파서 장사하는 줄 알아요? 자극적인 행동이. 아, 왜냐면 땅콩 리필이라고요? 보아 씨가 이게 좀 연령대가 아무래도 조금 어리셨을 때 하면 좀 진한 가사면 안 되거든요. 제가 페이브릿 클럽이 미사리 클럽이었던 거예요? 그치, 그치. 유명한 동네에 저기 쥐악기 쥐악기 이런 알아요 뭔지? LP파 LP파. 예, 쥐악기 쥐악기 이런 데 있었고 예, 두 다리 이런 거. 우리 동네 있어요. 두 다리는 아직도 있죠. 있어요, 있어요. 아, 나 진짜. 아, 좀 헷갈렸어. 이 가사가 미쳐. 뭔지. 자, 반정민님은 1번. SM 찐덕후 아. 중에서도 보아에게 진심인 제재를 제재 선곡 믿습니다. 그럼요. 하셨는데요. 믿으십시오. 저도 예. 솔직히 오늘은요, 진짜 제가 보아 아, 그 제재가 보아에 얼마나 팬인지를 제가 또 알기 때문에 아. 오늘 저는 진짜 차라리 제재가 이겼으면 좋겠다. 차라리요? 차라리 진짜 기분 나빠 방금. 아 내가 이기면 또 자존심 상하잖아요. 찐팬인데 여러분 저한테 투표하지 마세요. 아시겠죠? 재밌어. 무한 땅콩 리필. 어 진짜 자극적이야. 땅콩 진짜 자극적. 얼마나 자극적이에요 사장님한테. 마라 맛인가 보다 땅콩이. 네, 자,